이번에 수조기를 잡은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씨알이 되게 좋네요. 자, 안녕하세요. 으따부부의 으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또 털보낚시에서, 예, 언박싱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벤트 3탄 갑니다. 자, 이 언박싱 할 건데요. 이 우드를 설명을 하자면, 요시가와 원투 세트입니다. 이게 왜 세트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자고요. 저도 궁금하네요. 자, 보이십니까? 와, 이 가방이 이렇게, 와, 대박이다. 오, 가방. 오, 일단 가방이 엄청 이쁘네요. 자,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오, 이야, 가방이 이렇게 이뻐요. 자, 이거, 요거 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야, 가방. 와, 가방에서 이 포스가 나쁘지 않네요. 이야, 이거 간지나는데? 나쁘지 않은데? 자, 이게 왜 세트인지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지만, 모르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세트냐? 짜잔. 이렇게 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자, 오, 닐까지 이렇게 주네요. 그래서 세트인 거예요. 이게 로드네? 오, 로드는 되게, 정말 조금 해가지고, 오, 근데, 오, 모두 근데 이쁘다, 색깔. 와, 색깔 봐봐. 오, 색깔 이뻐요. 이거, 로드가 이게 몇 메다짜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데 몇 메다라고는 안 써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메다 뭐 표시가 안돼 있어. 근데 기존에 저희가 2탄에서 했던 요시가와 원투 때 하고는 좀 이게 제가 설명 듣기로는 질도 틀리고 좀더 고급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은 오 근데 앞에가 흰 색깔이다. 자 앞에 보시면은 초리대가 흰 색깔이에요. 포인트를 줬네. 확실히 전에 거보다도 좀더 강도도 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트대가 짧아서 여성분들이나 애들이 쓰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세트기 때문에 입문자용으로는 정말 대박일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이게 3m짜리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3m라고 되어 있네요. H300. 자, H300. 자, 보시면 H300이라고 써 있거든요. 오, 일단 로드는 색깔도 마음에 들고, 오, 좋습니다. 나름 좀 신경 썼네요, 요거는. 제품이 튼튼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닐. 오. 자, 여기에, 닐을 집어넣을 수 있는 예 이쁜 요렇게 가방도 있네요. 예, 닐 집어넣을 수 있는. 오 근데 닐이 괜찮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오닐오 나쁘지 않은데요? 오 부드럽습니다. 물론 대물이나 이런 거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 입문자용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닐을 확인해 보니까 TEO 4000이라고 써요. 그럼 이거는 4000번이란 얘기죠. 예. 4,000번이면은 어지간한, 100m 이상은 날려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훨씬 더.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풀수 있고. 자, 보시면, 이 손잡이를 이걸 눌러서 제끼면, 이렇게 제껴집니다. 자, 이렇게,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네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로드에다가 부착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요거를 내가 왼손잡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를 빼셔가지고 이거를 빼서 다시 집어넣고 다시 이렇게 돌리면 왼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 쓰세요. 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다른 것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요거는 또 사이즈가 아마 틀릴 거예요. 아까 저게 3m 했으면 이건 3m 60일지 이건 잘 모르겠네요. 케이스는 검정색도 있고, 예. 네. 이거는 색깔이 뭐라고 그래야 돼? 어쨌든. 자, 요렇게 이 검정색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드 종류는 제가 알기로 3m하고 3m 6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건 5,000번들입니다. 괜찮죠? 약간 뭐 솔직히 말해서 손잡이는 좀 불편한 듯 한데 뭐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털보 낚시 평택 직영점, 네, 거기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그 추가 설명에 그 링크 달아놓을 거니까 거기로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링크에 꼭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그 링크 걸어놓은 거 꼭 보시고, 개인적으로 사실 분들은 그냥 이거 세트 사시면 돼요. 굳이 입문자 따질 필요 없습니다. 요 정도면은 충분히 입문자용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4,000번 있고 5,000번 있고 6,000번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4,000번, 5,000번, 6,000번. 이것도 골라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 또 가방 안에 보시면은 다른 거 뭐 뽕돌이라든지 뭐 채비 기타 뭐 이런 것도 집어 넣을 수가 있네요. 네. 집어 넣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늘 같은 거. 자, 요렇게 메고 다니셔도 좋습니다. 괜찮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방은 요 색깔이 이쁘네요. 밝고 되게 이쁘네요. 저는 이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로드는 기존 거보다는 훨씬 더 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짱짱하고 튼튼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저희가 필드 나가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필드로 갑시다. 아이고, 내가 빨리 낚시로 관둬야 고생을 안 하는데 또 개고생이 하더군요. 환한지 하더군요. 하여튼 낚시 왔으니 켜보자. 켜보자고.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냄새. 야, 야. 자, 자꾸 틀려야겠다. 아유, 내가 이거 낚시 한번 하려고 이 개고생을 하네. 그래서 오늘은 꼭 대상어 중에 민어 한번 잡아봤으면 좋을 것 같다. 일단 보자고. 배틀게임 평안몬스터 달광 심하면 스피파워 파랍사 3호 뽕돌은 방송봉 30호 그리고 돌에는 스크류 돌에 그럼 채비 준비하고 미끼 달아서 후다닥 던져보겠습니다.
참깨줄기. 이끼는 달아보자. 이끼는 달아보자. 역시 이래서 택배로 시키면 안 된다니까. 아. 아, 참깨줄 밭에 갈라 그러는 거야. 진짜 좀 신경 써서 이걸로 가는 게 아유. 정말 돈은 비싸게 받아 먹으면서 아유 정말 택배 너무 하시네. 쟤 이렇게 갖다 주면 어떡해. 진짜 욕으로 먹지. 에이, 기왕이면 개판 운전으로 했으니. 일단 스크류를 해서 이렇게 껴서 개불 가만히 있어봐. 개불은 또 이걸로 껴야지. 테스트로 이제 끌고 엄마가 바로 믿기겠지. 개불 서해 원투 낚시 시작합니다. 예, 캐스팅 먼저 할게요. 자, 제일 왼쪽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캐스팅 할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으따입니다. 지금 들물이라서 물이 많이 움직여요. 지금 아까 입질인 것 같은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예. 저거 1번 때는 지금 방울 울렸던 거 1번 때는 개불 달았어요. 개불. 나머지는 참깨재롱이. 하, 무지하게 덥습니다. 더워도 이겨내고 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저 입질인 것 같아요. 100%. 아, 개불에 이렇게 환장하고 보나? 입, 던진 지 얼마 돼도 안 했는데? 좀 더 지켜보고. 아, 입질 맞는 것 같아요. 좋나?
것 같은데? 퉁치, 퉁치. 어, 퉁치가 개불 먹고 나왔어요, 퉁치가. 잠깐만요. 퉁치 한 45는 될 것 같은데, 개불에, 예, 퉁치가 나왔습니다. 민어죠, 민어. 새끼. 한 45 정도 될 거예요. 40에서 45 사이. 한번 재볼게요. 개불에 나오네? 뭐여, 이거, 환장. 자, 개불에 나옵니다, 개불에. 와. 이거, 41cm. 퉁치, 41cm. 개불은 아까 테스트 해보니까, 내장이 빠지면 안 돼. 내장이 빠지면 안 됩니다. 내장 있게 해야 됩니다. 걸린 거 빼니까 또 수족이 한 마리 잡았네. 수족이 또 진짜 수족이 진짜 이게 뭘까요? 궁금합니다. 해파리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해파리인가? 뭐요? 희한한 거죠, 근데. 대박이다. 이게 뭘까요? 낚시 편생이 이런 거 처음이야. 이게 뭐요? 자, 죄송하지만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몸 상태가 그닥 좋지 않아서. 야, 어쨌든 오늘 조가는, 예, 오늘 조가는 수족이 3수, 예, 그 다음에 퉁치 1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시간들 되세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수로 빵이 좋아지네요. 한 35인데. 이거 엄청 빨리 가죠? 이거 물감 뜹니다.
지금 수조기만 6순가 7순가 그래요. 수조기만 6순가 7순가 그래요. 그것도 30, 한 5 정도는 돼 보이네. 35. 이번에 수조기를 잡은 것 같은데요. 민어는 아닌 것 같아요. 생김새로 봐서는 민어는 아니야. 근데 이거 씨알이 되게 좋네요. 잠깐만요. 허벌. 네. 씨알이 엄청 좋네. 이거는 재보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사이즈 46. 좀 구겨져서 그러는데 46. 네. 46입니다. 오케이? 제고생이야. 아이고, 이 많은 집. 아이고, 완전 어긋네.
침나무. 침나무 개고생입니다. 아셨죠? 저는 오늘 낚시 마치고 몸이 급 안 좋아가지고 낚시 마치고 일단 집으로 가서 좀 쉬겠습니다. 지금 온몸에 힘이 없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역시 집 나오면 개고생입니다. 몇 마리야 이게? 와. 어, 무거워. 우와. 와, 태어나서 이렇게 고기 많이 손질해본 건 진짜 처음이다. 다음부터 갖고 오지 마. 어, 지겹다, 지겨워. 와, 내가 이걸 어떻게 손질했나, 지금. 와, 끔찍하다, 끔찍해. 와.